오, 잘한다. 매달려서. 오. 갑니다. 우리 안 들려요. 와, 정현님 비주얼 살벌하다. 아! 어? 아! 왔다. 조혜련 씨 왔어요? 왜 갔다 온 거야? 그냥 너무 신났어요. 귀여워. 그게 맞지. 김동현 씨 먼저. 김동현 씨 첫 번째 줄은 다 맞아요. 맞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이 뜰을 뜰면, 그러니까 흔들면을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줄이 제발. 아무도 몰래. 네. 제발. 이상해 좀. 나랑 너처럼. 오. 나도 이렇게. 어? 나도 이렇게. 나랑 너처럼. 아무도 몰래 나랑 너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말이 안 되는데. 나는 난 쪼롬이 아니던데 또? 어? 쪼로 막 이랬는데? 어디 마지막? 내 쪼로 막 이러던데? 아, 뭐였다. 들었어요. 저? 저! 들었어요. 저? 어? 뭐라고? 맞다. 거기 들었어요. 뭐라고? 여정아, 가자. 자, 집중합니다. 혼자 하는 밤 산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을 쪼로로 들으신 게 약간 약간 간드러지게 불러서 가사가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파스바 오픈. 파스바 오픈. 간드러지게 불러줘.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이렇게 불렀어요. 알도록 이렇게. 자, 간드러지게 됩니까, 조혜련 씨? 네. 마지막 줄 시작. 시작.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이거 진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게 먹어버리네. 아니 너무 간드러서 알이 거의 안 들어갔네요. 네. 와. 도록. 어. 탱고의 바스바 오픈. 자, 모든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어깨를 흔들어. 이어폰 앤. 난 진짜 얼어들었는데. 어디? 어깨를 흔들어도 좀 어깨를 흔들며야. 내가 작사가라면 저기를 내어를 해. 또 본인의 입에 맞아야 돼요. 작사가 아니시잖아요. 작사가 아니라는 게. 아나까란 내가 작사했어요. 아나까란 내가 작사했어요. 수줍니다. 듣고 쓰신 거잖아요. 작사가 아니라. 시비가 통과되지 못한 그 음악. 유정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유정 양. 어때요? 딱 옛날 기억을 딱 되새겨. 김세영 씨의 창법 이런 거 정확히 아니까. 근데 그 파트가 약간 깨른 뜨뜨뜨뜨치 약간 이렇게 부르니까 발음하기 편하게 어로 했을 것 같아요. 면은 좀 힘들어. 입술을 굳이 닿아서 약간 새침하게 불렀기 때문에. 근데 약간 느낌을. 어떻게 불렀다고 시작? 면은 다치는구나. 요것도 가능합니까? 이거를 며로 해서 좀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시작! 깨를 며 두둥치 아니 저거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깨를 턴다는 거잖아. 깨를 타자로 계속 하시니까 지금 깨가 너무 반복이 됐구나. 야, 된 거 같은데 거의 그러면은? 네. 이대로 가요. 맞아요. 가야지 뭐. 유정량 정답 좀 보냅니다. 예. 중요한 부분에 밑줄 쳐 있어요. 갑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요대로 갑니다. 흔들어. 유정량 요대로 갈 거죠? 네. 변화 없습니다. 불러 주세요. 이어폰 앤 음악이 흘러넘치고 어깨는 뜨러 뜨뜸칫 아무도 몰래 나만 알도록. 오~ 잘한다. 잘한다. 최고야. 유정이 잘한다. 잘한다. 치고. 자, 과연 결과 어떻게 될지. 결과. 맞는 것 같아. 보여. 주세요. 자, 결과 갑니다. 결과. 맞을 거야. 자, 과연. 정답일 거야. 결과는. 자, 오랜만에 1차로. 1차로. 제발. 블루, 레드, 블루. 오픈. 정답.